3월 중순에 주는 거 하고 2월 중순에 주는 거 하고 비료가 벌써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그만큼. 안녕하세요, 훈주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비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 날짜가 2월 18일입니다 밭에, 느티밭에 나와서 비료를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무슨 2월 중순에 무슨 비료를 주냐, 3월 중순이나 3월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뿌리가 발근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시기가 수목생리학으로 봤을 때는 2월 중순부터 움직인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제 관련 사진 올려드릴게요. 제 커뮤니티 나무사랑연구회 우리 회원분께서 찍은 사진인데, 2월 중순인데 벌써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뭐 조경수뿐만이 아니라 유실수, 뭐 사과라든가 배, 복숭아 이거를 경작하시는 분들도 비료는 3월 중순보다는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는 시기 2월 중순부터 비료를 시비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비 예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월요일, 뭐 목요일 계속 비가,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비료는 수용성이잖아요. 흙을 파고 비료를 투입하기보다는 비 예보가 있으니까는 뿌리면은 작업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비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요소비료, 하나는 복합비료. 꼭 이것을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 외에 다르게 하셔도 돼요. 요소비료만 단용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 21-17-17 하셔도 되는데, 저는 쓰고 남은 복합비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요소비료는 질소비료가 여기는 12%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는 요소비료를 이리로 끌고 와가지고 이 요소비료 프로테이즈를 높이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비료 주는 시기는 2월 중순부터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료 주는 시기는 8월, 처서가 있는 8월 23일인가요? 처서가? 네, 그때 주시는 게 맞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중순에 주는 거 하고 2월 중순에 주는 거 하고 비료가 벌써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직경 생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2월 중순에 이렇게 비 예보가 있을 때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료 주는 방법 말씀드려야 되겠죠. 비료 주는 방법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구니 메고 던져주시면 되는 건데, 밑둥 근처에다가 야구선수 투수하듯이 던지는 게 아니라 손에서 잡아가지고 원을 그려야죠. 이렇게 원을 쭉 뿌려가지고 수간폭만큼 이 비료가 쭉 둥그렇게 시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효과적이고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제가 잠깐 시범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믹싱해서 뿌리는 게 맞는데, 시범 보이기 위해서 아마 카메라에 잡힐 거예요. 조나무를 제가 한번 시비를 할게요. 투입하는 양은 나무의 어떤 수세 요걸 봐가면서 하시는 건데, 제 거는 느티나무 B6점이에요 그리고 수세가 그렇게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반주먹에서 한 주먹 사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료는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두 주먹, 세 주먹 주는 게 아니라 한 주먹 정도만 해도 얘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시비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요거 복합비료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믹싱해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전 맛은 다 할 거고, 일단 합쳤다 가정하에 이렇게 한 주먹 잡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 뿌리셔야죠. 부채꼴 마냥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원 이렇게 잡고 수간폭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죠. 비가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구덩이를 파셔야죠. 천공실비법 제가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느티나무 시비를 할 건데요. 잘 클 것 같아요. 아직 뭐 지금 뭐 특 A급으로 키워놨죠. 네, 잘 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훈주영 농원 농원지기 학훈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